아니, 한식이면 한식, 양식이면 양식, 한 가지로 통일하지. 아니, 번거롭게 두 가지나 차렸어. 동현이 취향도 존중해줘야죠. 동현이는 아침에 빵이 편하대요. 아니, 그냥 주는 대로 먹지. 아줌마 힘들잖아. 아니, 그러지 말아요. 이렇게라도 나 동현이한테 사과하고 싶단 말이에요. 동현이 화 풀 거지? 그래.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화 좀 풀고 좀 먹자. 그런 게 아니고 배불러서 그래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스 두 잔 마시고 영양제도 다섯 알이나 먹었다고요. 야, 아빠는 안 그런 줄 알아. 넌 약과야. 아빠는 영양제를 열 알이나 먹는다고. 자, 다 풀렸으면 식사하세요. 참, 나갈 때 도시락들 잊지 말고요. 도시락 오늘도? 당연하죠. 동현이도? 어, 나는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 되는데. 그렇지 않아도 아줌마가 담임하고 통화해서 급식 취소했어. 왜 급식을 취소해요? 왜긴 동현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. 급식 케이크 때문에 애들이 몇천 명이나 식중독 걸렸다잖아. 동현이한테 그런 걸 먹게 할 순 없어. 저기 나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 옆 건물 소아과 의사랑 도가니탕 먹기로 했거든. 도가니탕? 아, 그 열량 덩어리? 아, 요즘 같은 환절기엔 도가니탕 한 그릇 딱 먹어줘야. 됐네요. 그 의사는 도가니탕 먹고 준호 씨는 도시락 먹고 그럼 되겠네. 그래.